자,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day of the project. 프로젝트의 그날은 파이널 마침내 왔습니다. The project manager, 그 프로젝트 책임자가 had us meet, 우리를 만나게 했죠. At the meeting site, 그림 그리는 장소에서 at 9 AM, 오전 9시에. 하기하다, 시키다는 사역동사 구조이죠. 우리 사역동사,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역동사. 하기하다, 시키다는 사역동사. 사역동사, 지사헬, 목동,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올 수도 있었죠? PP가 올 수 있었죠.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PP 두 가지 종류입니다. 목적어가 하고 주고 시키는 능동의 의미, 목적어가 되고 지고 받고 당하는 수동의 의미, 능동의 관계면 동사 원형, 수동의 관계면 PP죠. 자, 여기서는 물론 동사 원형이고 올 수 없는 것은 to 부정사 올 수 없고 ing는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올 수 없는 것으로 다 정리합니다. to 부정사나 ing는 이 목적 보호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역동사 지사 헬목동 동사 원형이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시켰다. 만나게 하다, 만나게 시키다.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게 하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하다. 죄송합니다. Had us meet. 저 사이 동사 목적어 다음 동사 원형. To나 ing는 안 되고요. 갑니다. 벽은 매우 나쁜, poor, 나쁜,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이상한 writing, 글들과 그림들. 이상한 낙서와 그림들이 있었죠. 어디에? 몇몇 파트에는, 몇몇 파트 위에. 자, there, 그죠? 뭐, 여러 차례 나왔죠. There, here, 마찬가지였고요. 동사, 주어. 주어가 있다, 이럴 때. There is, there are, 이런 구조 봤었죠.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주어는 이거네요. 아, 낙서와 그림들이 복수니까 정답은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갖고 있어서 오래된 포스트를 그 다른 부분 위에 또 벽의 다른 부분이죠. parts가 지금 복수잖니. 그래서 other 기억하십니까? other는 해석으로는 이게 다른이란 뜻이었고 다른 그 다음에 another죠. another는 또 다 짜잔짠 또다 아이고 미끄러워요. 또 다른 하나 이런 뜻이죠. 어느 다음에는 복수명사 원칙적으로는 복수명사 어느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니까 무조건 단수명사입니다. 됐죠? 언이 하나란 뜻이었으니까 그럼 뒤에 복수명사니까 어드가 맞겠네. 그죠? 어드 그 다음 그는 리무브드 제거 우리는 제거했죠. 포스트를 먼저 포스트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렸습니다. 위에다가 writings 그 낙서와 그림 위에다가 그렸다. 그래서 덧칠 했다고 했네. 흰색 페인트를 가지고 흰색 페인트로 자 and 앞에 공통으로 걸리는 게 누군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였거든요. AB 더하기 AC는 AB 더하기 C에서 공통분모가 뭐라고 그랬죠? A라고 했죠. 그러면 한 번만 적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공통분모는 위네, 그죠? 위. 우리는 제거했다, 그리고 그렸다, 이렇죠. 그래서 동사, 주어 나오고 동사원, and 동사2. 동사자리죠. 과거동사니까 ED. 과거동사니까 ED. 포스트를 제거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렸습니다. 위에. 그래서 결국 터치를 했다는 뜻. 자, 이번엔 사역동사 let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매니저, 책임자는 우리가 그리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게 했다. 지사 헬목동 사역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to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리게 했다. 이때 anything은 어떤 것이든 돼 있죠.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그리게 했다니까 누가 그리고 싶으면 다 그려
봉사로 왔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권한을 줄게. 그죠? Everything의 의미죠. 그죠?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들이에요. 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그 말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Something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 우리들이 원하는 일부만 거리라는 게 아니야. Something. 그래서 긍정문인데도 이게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의미를 내포하면 anything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anything은 어떤 것이든지란 뜻이고 의미상은 모든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일부만 얘기하는 something을 쓸 수가 이 자리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구조인데 우리 선행사 NSB1B NSBO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일단 적어볼게. 관계대명사 적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음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참 많이 했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럼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을 쳐라. 목적격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nything이 선행사고 우리가 원했다. 뭐 무엇을 원했다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사람 사물 다 될 수 있는 대시 가능하죠. 물론 뭐 THING로 끝나는 선행사 anything something 이런 게 선행사로 오면 무조건 대시를 써야 한다라고 나온 책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대 둘 다 됩니다. 선행사 사물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러기로 결심했죠. 귀여운 어떤 것을. 뭐 때문에? 벽이 초등학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결심하다 할 때 decide죠. decide는 항상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decide는 to 부정사만을 뭐로? 목적으로. 좀 크게 합시다. 오케이. decide는 to 부정사문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뭐 놓을 수 없다. ing는 될 수 없다. 뭐 하는 것을 결심하다. 할 것을 결심하다. 그래서 정답은 to paint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 귀여운 어떤 것 할 때 두 번째 포인트죠. thing body one이었죠. 우리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에서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원래 형사는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이 명사가 독특하죠. 그래서 형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뒤에서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 할 때도 special 뒤에 있죠. 귀여운 어떤 거 답은 뭐겠니? 당연히 귀에 있는 게 답이겠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그 다음 because와 because of죠. 이건 여기도 또 한번 적어보죠. because of 이렇죠.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because of 다음에 명사입니다. 자, of는 전치사인 건 알겠죠. because가 접속사니까 우리 접주동 이렇게 주어 동사와 해야 되고 of는 전치사니까 전명구 이 구조가 되겠네요. 자, 벽이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죠. The wall 주어 was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면 접속사 because가 정답이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단어 뜻 문제죠. near이는 뭐냐면 near이. near는 가까운 가까이 이렇게 쓰이고요. near이는 뜻이 바뀝니다. 완전히. 거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니어리는 거의. 여기서는 가까이란 뜻이죠. 가까운 가까이. 그래서 니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바이드 나누었어요. 세 그룹으로.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기를. 자, 비긴도 목적으로 to 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옵니다. 그래서 painting to paint 둘 다 되죠. 그리는 것을 시작했다. 아, 나는 그룹 안에 있었죠. 어디? 민수와 지원과 함께 그룹 속해 있었고 나는 초즈 선택했습니다. My spot, 내 장소, 내 위치, 내 구역을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 자리에
painting 아이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고 my favori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paint, to paint는 물론 등답은 둘 다 된다고 했습니다. to paint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요? 그리는 것을 시작했다. 그리는 것을 시작했다. 그리기를 시작했다.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고 하기 하는 것이면 앞에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니? 이거 명사중 용법이죠. 그것도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중 용법. 투 부정사에. 자, 민수는 페인트 그렸습니다. 꽃 몇 송이를 그렸고, 그리고 지원이는 몇몇 백그라운드 드로잉, 배경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몇몇 꽃들을 그렸다. 자, 뒤가 복수명사죠. 썸과니는 복수, 단수 둘 다 쓰이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원래 썸은 우리 긍정문에 쓰죠. 긍정문, 긍정평서문. 긍정평서문에 쓰고 애니는 부정문, not이 있는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 if 있죠. 뭐뭐 한다면 그런 조건문. 이럴 때는 any를 씁니다. 자,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쓰이는 문장이 다르네요. 여기서 긍정문이니까 썸이 정답입니다. 지원이 디드했다. 디드가 가르치는 말은 뭘까? 페인트겠죠. 지원도 그려야 되니까 페인티드가 돼요. 페인티드. 지원이도 배경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